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월배라고 많이 불리는데 여기가 이제 달서구 진천동입니다. 진천동 제가 월배역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 위치에 있는데요. 월배역까지는 도보로 한 5분 채 안 걸릴 거예요. 오늘 5분이면 충분히 월배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도로변에 바로 뒤편에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 건물 길 건너편 쪽에는 월배시장이 아주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병원, 사무실,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권도 좋고 거주환경, 교통, 그리고 바로 옆에 월배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까지 완벽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수가격, 주인세대 거주하시고 인수가격이 보통 한 7억, 8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은 매매 가격이 7억 6,500입니다. 인수하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매매 가격이 그렇고요. 7억 6,500이면 건물에 내가 뭐 대출도 하나도 없고 뭐 세도 뭐 보증금 걱정할 게도 없고 건물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주 손쉽게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본 건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도로변에 서 있었는데 이 바로 뒤편으로 진입하면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야, 위치 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위치에 금액대가 7억대라니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자, 동네 분위기 제가 지도상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래도 골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막상 직접 임장을 와서 이 건물을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참 만족스러운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이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현재 없고요. 원룸과 쓰리룸 그리고 주인 세대로 그렇게 구성이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층에 주차장은 6대 주차장이 끄어져 있는데 가구수가 7가구입니다. 거의 뭐 한 가구 뭐 차 없다고 하면 1대1 주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차 걱정은 뭐 한 개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준공 났는 연식은 2014년도 건물이에요. 2014년도면 거의 6년, 한 8년 정도 된 건물인데 그래도 뭐 직접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하니까 아주 건물 컨디션도 좋습니다. 현재 가구 구성은 원룸 2개와 3룸 1가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은 월세가 약 한 4, 5만 원 정도 월세를 그렇게 받고 있고 3룸은 전세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뭐 가리는 거 하나 없어서 이렇게 복도에도 채광이 아주 좋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3층도 똑같이 원룸 2개와 3룸 1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 건물 인수할 수 있는 인수 부담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위치는 직접 와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그런 위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인세대인데 주인세대는 단독으로 옥상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거실을 참 크게 빼뒀다고 합니다. 주인세대는 건물 한번 보러 나오실 때 그때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앞에는 또 주차장입니다. 앞에 뭐 한의원 주차장 이렇게 넓게 하고 있고요. 건물 뒤에도 뭐 넓은 공터 그리고 바로 또 월배역 그리고 바로 뒤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건물 양쪽으로 뭐 가리는 거 없이 확 트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4개, 3룸 2개, 주인 세대 총 7가구에 대지 169제곱미터, 건물 295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51.1평, 건물 89평입니다. 건축년도 2014년 9월 16일 준공이 났고요. 매매가 7억 6,500, 대출 2억 5천, 임대보증금 4억 2천만원, 현재 인수가 9,500만원입니다. 월수입 133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60만원 남는 건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대출 없이 인수를 하시면 월수익, 월순수익이 133만원이고요. 현재 인수 가격은 3억 4,500만 원에 대출 없이 인수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에 뭐 월 관리비, 사실 이런 건물들은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예상해보면 뭐 인터넷 유선방송 비용 한 4만 원,
4만 5만 원 정도. 그리고 건물의 소득세, 소득세 한 달에 많이 나와도, 정말 많이 나와도 한 10만 원치 안 나올 거예요. 한 7, 8만 원 하면 그거 두 개하고 뭐 전기세 몇천 원 해서 관리비가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그렇게 관리비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현재 이 건물이 있는 땅이 일반 상업지역 건물입니다. 바로 뒤편에 보면 라온에서 지금 아파트 지어놨죠. 저기도 상업지역 땅에 전부 다 요런 라인을 다 허물어서 저렇게 아파트를 지었는데, 요런 개발 목적으로도 좀 투자성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대도로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대도로변도 그냥 도로변이 아니고요, 1호선 역세권을 끼고 있는 그런 도로변이고, 도로변 조금만 나가도 주변에 상권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시장 상권이 끼어 있는 여기 오늘 진천동 건물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눈으로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위치가 정말 괜찮다 하실 거예요. 주변도 한번 둘러보시고 건물도 둘러보시고 주인세대 구조까지 한번 직접 시간 맞추면 제가 안내를 해봐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제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아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